지금 오늘은 여기 그 성읍 민속마을에 나와 있습니다. 성읍 민속마을은 마을 전체가 제주의 그 초가집들 옛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. 그래서 가장 제주다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마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산간 쪽에 있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가장 농사 잘 됐던 게 메밀입니다. 고사리, 흑돼지 같은 것도 있고 특히 꽝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어떻게 콜라보가 이루어지는지 좀 들어가서 자세하게 좀 맛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시죠. 기존에는 물허벅 식당으로 95년도에 저희가 개업을 했는데 손님들이 조금 쾌적하게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생각을 하다가 이쪽으로 터를 옮겨서 상호명은 이제 성읍 탐나 식당으로 바꾼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 기존에 아버지 어머니가 운영하셨을 때도 음식 퀄리티나 손님들이 조금 더 보다 나은 환경에서 드시고 갈 수 있게 단체 버스 손님이나 큰 손님을 받지 않았어요.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하면은 고사리 흑돼지 불고기랑 메밀 칼국수 그리고 메밀전 등등 이 지역의 특산물인 제주 흑돼지 그리고 고사리 메밀 이렇게 들어간 음식들을 저희가 주로 다루고 있고요. 재료들 같은 경우에는 꿩 돼지 전부 다 제주산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 먹어야 할 음식이 대표적인 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이겁니다. 이게 그냥 돼지 불고기 아니야 싶은데 여기 보시면 고사리가 이렇게 듬뿍 들어가 있습니다. 고사리가 돼지고기하고 고사리 같이 볶아서 불고기를 만들어서 상품화 시킨 집이 사실 이 집이 처음인 거죠. 고기하고 고사리하고 같이 먹어야 돼요. 네. 그 성읍이라는 이 동네가 중산간에 있다 보니까 고사리가 워낙 많이 나오는 동네고 이 동네 고사리가 굉장히 씨알이 굵고 굵은데 굉장히 부드러워요. 먹어보겠습니다. 아, 양념은 적당하니 막 맵지도 않고요. 약간 매콤한 느낌이라서 너무 좋은데 고사리 향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데 고기에서 그 고사리 맛이 나는 것 같은 고사리 향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여기다 고기 한번 싸 먹어보죠. 고기 올리고 고사리도 올리고 확실히 달라요. 고사리 향 때문에 고기 뭐 느끼함이라든가 뭐 기름기라든가 뭐 이런 거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말린 고사리를 넣어서 막 조리를 하게 되면 묵은내가 난다고 해서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묵은내 1도 안 납니다. 하나도 안 납니다. 어우 너무 맛있어. 이거 밥도둑인데 여기 사장님이 이제 메밀 쑥전이라고 해서 이걸 주시는데요. 다른 데 가면 전하면 그냥 덜렁 전에다가 찍어 먹을 간장 소스만 주고 말잖아요. 이 집은 간장을 안 줘요. 대신에 직접 여기 텃밭에서 갖고 온 이제 상추나 배추나 이런 채소를 가지고 겉절이처럼 만들어서 이걸 얹어서 싸서 먹으라고 주시는데 이런 게 진짜 향토 음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이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농산물, 그러니까 농산물이나 이런 특산물 가지고 만드는 음식들.
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이겁니다. 꽝 메밀 칼국수. 꽝 메밀 칼국수, 이거 역시 제주도의 전통 음식입니다. 꽝 메밀 칼국수는 왜 그랬냐면, 왜 먹었냐면 메밀 수확하는 게 11월 달이거든요. 11월 말, 12월 정도 되면 햇 메밀 가지고 가루를 내고, 제주 사람들은 겨울에 꽝고기를 참 잘 잡아 먹었어요. 꽝을 육수내 가지고 그 시기에 맞는, 계절에 맞는 음식이었던 거죠. 야, 살코기 꽝고기 굉장히 많이 올려주셨는데 자, 먹어보겠습니다. 고기 듬뿍 얹어서. 어우, 이거 별미인데요? 꽝고기의 맛하고 메밀의 향하고 어우러지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독특한 맛이 납니다. 그래서 계속 먹기만 하겠습니다.